아, 예, 예. 자, 오른쪽부터 봐주세요. 네, 알겠습니다. 조금 나와주세요. 아, 예. 예, 예. 오른쪽부터 천천히. 네. 손님은 어떻게 손질해요? 무아! 두죠! 그대로 45도. 박명수 씨는 생방송 전인데 이미 수상하셨어요. 분위기가 후배들이 뭐 마치고 통닭집으로 아, 그랬다고. 예, 예. 네. 왜 그러셨어요? 예? 왜 그러셨어요? 저 족발집이요. 통닭집이요. 아, 족발집이요. 예. 왜 그러셨어요? 아니, 저 MBC 코미디언이니까 저 MBC 코미디 저 공채 사기예요. 그래서 또 후배들과 또 친해질 겸 해가지고 예, 많은 이야기를 나눴죠. 제가 또 코미디에 빠지다 해도 출연을 했었고요. 예. 예, 예. 유재석 씨 어떠세요? 박명수 씨에 대한 오늘 대상 기대가 굉장히 커요. 예, 예. 뭐 주변에서도 그렇고 오늘 좀 박명수 씨도 그렇고 의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. 힘 주셨잖아요. 예, 예, 예. 오늘 뭐 힘 주신 만큼 어. 좋은 결과 예. 양보하실 수 있겠어요? 예? 양보하실 수 있겠어요? 아, 그건 뭐 제가 양보할 수 있는 게 아니죠. 어, 예. 그래요? 이건 뭐 저 상은 시청자 여러분 주시는 거니까 어. 예, 그럼요. 알겠습니다. 자. 네, 아, 오늘 뭐 MBC 예. 시상식 오늘 잘 네. 즐기다가 가겠습니다. 예. 예. 무한!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네. 오늘 저 기희 씨는 지방에서 공연이 있어요. 아, 맞습니다. 예, 예. 콘서트에서 오늘 저 함께 아쉽게 잘 못했고, 윤돈 네. 씨는 아마 오프닝 공연 때문에 그렇습니다. 뚱수로. 먼저 들어간 것 같습니다. 네. 저희 다섯 명이서 이렇게 좀 조촐하게 인사드리겠습니다. 네. 어쨌든 저 감사드리겠고요. 무한도전 외치면서 예,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. 무한! 도전! 도전!